네, 북한과 미국이 서로 상대방의 수도죠. 워싱턴과 평양에 서로 연락관을 파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이 보도했는데 저희 채널A도 지난주 이 자리에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불신이 강한 미국 의회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실행 직전까지 갔지만 북한 미사일 도발로 무산됐던 북미 연락사무소.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발생된 핵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방도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북미가 다시 상호 연락소 개설을 위한 연락관 교환을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한국어에 능통한 고위급 외교관들이 평양으로 파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채널A도 지난달 김영철 부위원장 방미 기간 중 이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보도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은 북한도 미국에서의 활동이 더 자유로워지게 되는 만큼 이에 긍정적이라는 기류를 전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관계 정상화 전 단계로 트럼프 대통령은 틈이 날 때마다 그 가능성을 시사해왔습니다. Encouraging him to believe that a new relationship is possible and that he's got the president's word on that. 연락사무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적인 미국 의회의 별도 승인이 필요 없는 만큼 다음 주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전격적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개최국인 베트남도 미국과 연락사무소 계속, 제재 해제, 관계 정상화의 수순을 밟은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